아, 배고프지 않니 근데? 좀 많이 배고파. 라면 먹고 싶어. 엄마, 라면 어떤 정도로 익혀 먹을 거야? 나는 생으로. 생으로? 어. 이 셀프로 먹는 거예요? 네네. 셀프로 무인 무인으로 해서 라면 뽀글이. 아, 맛있다.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요 장소. 그리고 이렇게 끓여서 바닥에서 먹는 거예요? 네, 이렇게 테이블이 그냥 테이블이 이렇게 돼 있어요. 총각김치에다가. 오, 그러니까. 어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정말 너무 맛있는 거 있죠? 맛있다. 여기 와서 좋아진 건 뭐야, 너는? 나는? 좀 뭔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아. 옛날에는 뭔가 좀 누워있고 뭔가 생활 패턴이 안 좋았는데 지금 좋아진 것 같아. 좀 일찍 일어나고. 이 동네 이사 올 때를 때 네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그래서 싫었지? 섭섭했지. 그때 사춘기기도 하고 원래 집에서도 애들이랑 멀어서 자주 못 만났는데 벌써 멀리 간다니까 당연히 섭섭하긴 했지. 근데 그래도 엄마가 바닷가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라고도 하고 엄마가 그림 그리면서 많이 기분도 좋아지고 이랬으니까 오케이 한 거지. 아이가 많이 이해해줘서 고맙고 세상에 이해해주는 자식은 없을 거야. 근데 진짜 너는 엄마가 봐도 효녀인 것 같아. 나도 내가 좀 효녀인 것 같긴 해. 고마워. 네. 아, 그림이네요, 이거. 진짜.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다. 야, 우리 여기서 먹자. 응. 너무 좋아. 학교 다닐라, 막 또 학원 다닐라, 막. 되게 바빠요. 그래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아침에도 일찍 나가니까. 이런 걸 즐기려면 토요일 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 만에 캠핑인데요. 저 옥상에서. 네. 야. 진짜. 야, 우리 이거 텐트 몇 개 째지? 두 개만 거트렸지? 맞아. 아우, 야,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얼마나 힘든지 아냐? 아, 이거 진짜 재밌겠다. 아, 저희는 저런 거 되게 좋아해요. 캠핑 장비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맨날 맞아. 보는 게 저런 거예요. 좋아. 땡겨. 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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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오우, 예술이야, 예술. 됐어. 어우, 됐어. 우리 하자. 어머나, 그림이네요. 칼 봐, 칼. 우와, 진짜 요리사 칼이네. 네, 중식도예요. 중식도. 네네. 한 숟가락만 넣어? 아니, 한 저거 지금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네. 네. 이경희 씨 도움 없이? 나 전혀 네, 요리를 원래 좋아해서. 이야. 통은 엄마가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시면 말해주시면 엄마가 재료 사다 놓고 제가 요리하는 편이에요. 어머나. 야, 맛밥 두 분은 정말 예술이야, 예술. 이야, 화이팅. 저거 어머나, 예술이야, 이거 야. 그러니까. 엄마 생일 다가온다고 보낸 거야, 너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야, 에이뿔따구야, 에이뿔뿔. 에이뿔뿔. 엄마 고기 알잘딱깔센으로 구워줘. 뭐? 알잘딱깔센. 그게 뭐야? 엄마 알잘딱깔센 몰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몰라? 야, 그게 요즘 신조어야? 알잘 딱깔센? 알잘 딱깔센. 알잘 딱딱 깔깔센. 쌤? 쌤. 쌤. 잘 딱깔센. 딱깔센. 이거 어렵다. 알잘 딱깔센. 이거 발음 조금. 알잘 딱깔센. 알잘 딱깔센. 알아서 잘 딱 센스 있고 깔끔하게.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렇게. 아, 알잘 깔깔깔센. 알잘 딱깔센. 딱깔센. 야,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신조어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한글을 점점 어떻게 저게 해가 나이든 티 나는데, 그런 얘기하면. 살살 녹아. 고기가 예술이다. 응? 고기가 니네들 말로 미쳤어 그러잖아. 고기가 미쳤다. 미쳤어. 고기가.
크레이지. 그게 너무 맛있겠다. 나 이민식 이모가 보낸 거 이모한테 고맙다고. 어머, 맛보 누가. 맛있겠다. 나의 전매트. 숟가락이 엄청 크네요. 입에 꽉 차야 뭔가 먹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 이렇게 살자. 잘났네요. 너무 고마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고마워. 드세요. 네. 지금 보니까 요리도 딸이 다 하고. 그러니까. 아니 옥상 캠핑 저런 거 저희도 늘 꿈꾸는 거잖아요. 진짜. 저런 거 해보고 싶고. 네. 근데 이제 희소양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나 봐요, 엄마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통화를 네.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부모님이랑 말이 안, 그러니까 맞아요. 말이 안 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요. 저는 엄마랑 대화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고민만 생기면 무조건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는 편이에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미팅해서 만났던 친구들 네. 이런 얘기까지 다 해줘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야? 이성교제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내 엄마의 이성교제잖아. 네. 진짜 재밌어. 나 그때 장난 아니었다. 엄마 이성교제 재밌어요? 네, 진짜 재밌어요. 하나 해봐봐요. 들어, 괜찮아. 아무거나 얘기해봐. 한번 해봐봐요. 우리 저 재밌는 거 하나 엄마 어때? 뭐 예를 들면 얘기해줘봐. 막 진짜 엄마 좋아했던 남성분들이 네. 집 앞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다. 막 이런 얘기. 그거 믿었어? 진짜 근데 삼촌들이랑 이모들이랑 네. 다 얘기했는데 엄마랑 네. 큰 이모 좋아했던 분들이 진짜 매달려 있었는데 네. 뭐가 필요하대 이러면 오후에 오면은 남자들이 이렇게 들고 있었대요. 자 여러분의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동네에 사셨거나 같은 학교에 재학시켰던 분의 제보 얼마나 줄을 섰는지 했던 일이 맞는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희소양을 보면서 야 이렇게 좀 딸을 이렇게 정말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키우시면서 그래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걱정됐던 건 뭐냐면 네. 엄마와 딸의 사이가 너무 좋으면 예.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힘들어요. 네. 저는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 관계가 너무 끔찍해갖고 돌아가시고 나서 방송 생활을 못할, 제 일을 못할 정도로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 맞아.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는 그걸 해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 고통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요. 제가 아주 그냥 못되게 굴었어요. 못되게 굴고. 아니 세상에 죽음에 그리워할 거 봐 못되게 굴어. 내가 그래서 가끔씩 장난으로 엄마 이러다가 오래 살면 못된 식으로 오래 살다 가는 거야. 내가 장난식으로. 잘해. 잘해줘. 통화 잘해줘요. 결국 좀 다해.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마음을 바꿨어요. 네. 그래 보통은 네가 알아서 하고 그래 있을 때만 해도 잘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예. 그게 제일 걱정했어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제일 걱정했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딸이 나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 근데 진짜 엄마가 다른 분들한테 난 진짜 별거 안 했다 이렇게 하시지만 정말 역할이 크셨던 게 제가 아무래도 꿈이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되게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항상 되게 지원해주시고 엄마가 힘드실 때는 저한테 그래 티를 안 내셨어요. 그냥 너 할 거 하고 있어. 그러면 엄마는 되게 힘드셨다고 나중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저 사실 그랬어요. 야, 너 인생 앞으로 한 80 살면 60년 정도를 네가 할 건데 60년을 행복한 걸 찾아야 되지 않니? 네. 그러면 남들보다 좀 늦어 보일지라도 찾아라 계속. 네. 뭐 뮤지컬 한다로 간 거잖아요. 뮤지컬 아니었어. 그때 거기 댄스 따로 댄스. 연기 따로였어. 댄스를 하러 갔더니 네. 댄스 선생님이 네. 미안한데 돌려줄 테니까. 진짜 몸치예요. 몸치 몸치가 심해서 자꾸 돈을 어느 날 받아왔더라고요. 아니 근데 희소양이 이렇게 잘 크고 이렇게 밝게 클 수 있었던 거는 네. 역시 엄마 이영희 씨 덕분인 것 같아요. 늘 웃으니까. 그러니까요. 네.